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네, 이케고요. 오늘 주가는 6%, 뭐 괜찮은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일단 큰 흐름부터 좀 봐야겠죠. 제가 어제 제목에다가 제가 지금 방금 댓글 읽고 왔거든요. 2주 전부터 이야기 들었다. 여기 한 번에 양봉으로 못 뚫는다. 윗꼬리 달고 그 다음에 매물 확인하고 그리고 양봉 하나씩 집어넣어야죠. 예, 뭐 이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이런 식으로 그 의미 있는 가격을 넘을 때는 한번 찔러보거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의 호재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지만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 왜냐? 어제 선반영을 우리나라 반도체 애들이 먼저 가져갔습니다. 미장이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그대로거든요. 제가 막 자랑하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 이케는 2차전지 안에 어쨌든 간에 들어있는 업종이에요. 전고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볼때 제가 그 올라올 때 마지막 퍼즐, 그러니까 2차전지 쪽에 이때죠. 2차전지 쪽으로 뭔가 반등의 그 움직임, 자금들이 들어가 주면은 그러면 그때 타이밍 맞춰가지고 이케가 올라갈 거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힌트를 얻지 않았습니까? 이때 그 공시 나온 거 이거 액면 분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액면 분할은 일단은 주가를 좀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공시이기 때문에 이케가 지금 타이밍에 액면 분할을 한다라고 하는 건 2차전지도 조금씩 반등의 움직임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힌트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케를 수익 그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을 내가 좀 평상시에 관심 있게 보던 것들 매수했으면 지금까지 수익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목을 볼때 여기 안에 있는 단편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확실히 확률이 좀 떨어져요. 시장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고 또 특히나 2차전지는 시장의 메인 업종이기 때문에 메인 업종은 더더욱 반대편 사이드에 있는 그런 업종들의 종목들까지도 흐름을 체크해야 됩니다. 돈이 어디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맨날 이케 영상 틀어놓고 이케 차트만 주구장창 떠드는 게 아니라 늘 시장에 대한 코멘트, 혹은 뭐 미장의 움직임, 우리나라 업종의 움직임, 이런 거 같이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케를 볼 때도 늘 같은 업종에 있는 종목들을 같이 보죠.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농화성, 뭐, 최근에 CIS, 이수화학, 이런 거 같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최대한 그런 거를 통해서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제가 연기금 보험 투신, 이거 들어오는 거 첫날부터 이야기 드렸죠. 어제 그대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윗꼬리 달고 이런 식의 수급이 들어와 준다? 지금까지 이케는 연기금 보험 투신이 같이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짤짤이 들어오는 거? 이거는 그 메인 자금들이 아니에요. 여기 한번 들어왔었네요. 11월에. 그리고 그 뒤로는 다 짤짤이밖에 없죠. 이때 한번 들어오고. 제가, 근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16,000주 들어오고 만주 나오고, 14,000주 들어오고 16,600 나가고. 그러니까 의미가 크게 없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연기금이 먼저 들어왔죠. 제가 이때부터 이거 연속적으로 들어오면 의미 있다. 그리고 근데 보험 투신이 같이 들어와 줘야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퍼즐이 좀 맞춰진다. 근데 그게 이제 이거래일 전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연속적으로 이어지면 더 좋다. 들어왔죠. 그리고 오늘 또 들어왔다는 거. 이거는 이제 이케가 우리가 그토록 좀 기다렸던 시가총액이 1조, 이제 뭐한 5천억 되겠죠? 오늘 올랐으니까. 1조 5천억인데, 수급주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큰 딜레마거든요. 시가총액이 기본적으로 3천억, 4천억만 넘어도, 외국, 그 기업에 대한 평가가 뭔가 제대로 이뤄지면은, 기관들의 포트폴리오나 외국인들, 우리가 흔히, 이런 그냥, 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냥, 진짜 잡주 같은 거. 여기에 들어있는 이런 외국인들이랑, 지금 뭐, 이런 데 찍혀 있는 외국인은 달라요. 중소형주에 들어가는 외국인은 그 외국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케에 지금 관여하고 있는 외국인은 이제는 점점 메이저의 성격을 좀 띠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왜냐? 연기금 보험 투신, 기관 쪽의 메이저 자금들이 같이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 결국 이케는 이전에는 약간 좀, 뭐, 일종의 뭐, 테마주? 혹은 개인 주체의 자금들로 움직이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줬지만 점점 더 수급주다운. 그러니까 정석적인 종목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에요. 제가 실리콘투 이야기 몇번 드렸잖아요.
실리콘투 처음에 테마주였죠. 무중 테마입니다. 근데 지금 완전한 수급주예요. 그렇게 돼야 주가가 아래로 쉽게 안 내려오고요. 자기가 그 움직이는 주가 레벨이 다 이렇게 정해집니다. 맨 처음에 그 17년, 18년 그때 이제 바이오 열풍 불어가지고 코스닥이 막 랠리 보여주고 할때 있었거든요. 셀트리온 애들이 전부 다 코스닥에 있을 때. 그때도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처음에 얘네들이랑 똑같았어요. 이케랑. 그냥 우리가 흔히 뭐그 주가를 움직이는 그런 분들을 막 칭하는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움직이는 그뭐 종목이다 해가지고 주가 막 급등했다가 그거를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이어받아가지고 시가총액 막 상단에다가 올려버렸죠. 그런 게 가장 좋아요. 이게 중형주가, 대형주가, 물론 뭐 대형주까지의 갭은 굉장히 크지만 소형주가 중형주가 되고 중형주가 대형주가 되고 이게 1년에 많이 안 나오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근데 지금 이케는 일단 그 코스를 좀 밟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고 뭐 이케 목표가를 막뭐 50만 원, 60만 원 보겠다 이런 코멘트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흐름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데이터가 많이 들어와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다시 또 코멘트 드리면 일단 반도체 제가 오전까지는 반도체가 뭔가 좋아 보일 거다. 왜냐? 전날에 상한가도 갔고 어차피 미장에 엔비디아 같은 애들이 또 이게 뜰 거기 때문에 시간대가 올랐으니까 뜨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거기에 아침에는 반응하는 그 액션을 보여줄 거다. 그리고 오후장 되면은 반도체 오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반도체는 힘이 빠질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거를 메꿔주기 위해 시장은 어쨌든 빨간불을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애들이 지수를 눌러요. 그럼 누군가는 올려줘야 돼요. 막아줘야 돼요. 오늘 퓨처인 같은 애들 양봉 보여주고 뭐 이수 올라오고 지금 결국에는 뭐저 PBR 종목들 다시 움직여. 제가 어제 저 PBR 종목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코스피는 반도체 쪽에 나와가지고 돈이 또 퍼지는 거예요. 이거는 또뭘 의미하냐? 주도 업종이 이틀 동안 반도체에 좀 가까웠지만 다시 한번 2차전지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음 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 턴이 좀더 강하게 오지 않을까, 혹은 더 자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2차전지를 움직이는 건 어쨌든 간에 기관입니다. 기관 영향이 크고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2차전지 종목들이 양봉을 잘안 보여줘요. 왜냐? 지금 2차전지는 대부분 다 기관 쪽에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그걸 이제 보고 나니까 이케도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틀 전부터 좀더 유의미하게. 그전에는 연기금 혼자 들어왔지만 퓨처엔 같은 거 보세요. 지금 보면은 레이크도 마찬가지고 이거 기관 매수 들어오지 않습니까? 얘는 원래 수급주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전에 이케 볼 때도 레이크를 보면 이케 움직임을 파악하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 왜냐? 얘는 이케가 가야 할그 길을 먼저 가 있는 애예요. 전고체인데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전고체 종목입니다. 유일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케도 조금씩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어쨌든 레이크 포지션 좋잖아요 오늘. 그쵸? 제가 어제 레이크 안 빠진 거, 레이크는 윗꼬리가 길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코멘트 드렸거든요. 네, 차트가 다 좋죠. 한농화성이 좀 테마 쪽이기 때문에 이것도 딱 보면은 티가 나요. 얘는 지금 없잖아요. 그쵸? 빵꾸가 빵빵 나 있잖아요. 얘도 어쨌든 고점 라인 잡아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CIS도 오늘 좀 늘렸나요? 저안 봤는데 장중에. 예, 보합이죠. 아래꼬리 달고 올려놨죠. 이러면 다음 주 포지션이 굉장히 좀 편해지긴 합니다. 그리고 뭐 에코프로 머티, 뭐 코스모 화학, 탑 머티리얼 오늘 갈롬들은 다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여기도 또 기관이 뚝뚝 찍혀 있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그냥 예상했던 흐름이 또 나온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있나요? 그쵸? 어차피 찍어줘야 되는 가격이었고, 윗꼬리 만들어줘야 되는 그 구간이었고, 여기에다가 양봉을 채워놓고, 지금 여기 넘었거든요? 이날 종가 위로 올렸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렇게 큰 장애물이 아닙니다. 하단 라인으로 진입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28만원은 그냥 좀 발판이 되는 가격 라인이 될 거고, 이제 다음 주가 메인이지 않을까. 다음 주에 이파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로 좀 강하게 나와주는지. 그럴 때 반도체가 조금 더 밀려주면 탄력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겠죠? 자금들이 몰리니까. 지금 주도업종이 많잖아요, 시장에. 뭐, 저 PBR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오늘 바이오가 굉장히 강했고. 이 라이벌들이 꽤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고체 같은 애들은 어쨌든 간에 투심은 좋아요.
앞구간의 사양가 보여준 것도 그렇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지금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없거든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도 약간 미적지근하고,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도 뭐 퓨처엠이야 오늘 양봉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전과 같은 탄력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는 쉽게 쉽게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업종들은 쉽게 접근 못 합니다. 뭐 하나 금융지주, 뭐 그다음에 뭐 하나 손해보험 이런 것, 롯데 손해보험, DB 손해보험 이런 거잘안 하잖아요. 매매 암만 양봉 나오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때 2차 전지는 어쨌든 한번 자금이 몰리면 투심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때를 최대한 좀 이용을 잘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30만 원에 대한 도전도 다음 주 중으로 좀 나와주지 않을까. 다음 주가 사거래일이거든요. 3월 1일 금요일이어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도 시장 턴이 좀 빠를 것 같아요. 근데 금요일 날 흐름이 어쨌든 반도체가 자금을 토해내는 쪽으로 포지션이 만들어지고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다음 주 초반이죠. 이 초반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버티는 업종 2차 전지 저PBR 버텼고, 현대차 기아 버텼지만 현대차 기아는 어쨌든 간에 외국인 종목이에요. 그리고 현대차 쫄따구들, 화신, 뭐 성우하이텍, 뭐 예전에 SL 이런 애들이 기관 애들이 움직이는 그 현대차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기관 애들이 지금 이거 안 삽니다. 외국인들이 현대차 기아를 사는 건 제가 볼때 그냥 코스피를 좀 끌어올려 주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더욱 우리한테는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기관 쪽에 영향을 받는 업종의 종목을 우리가 들고 있는데 라이벌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다는 거. 또, 저 PBR 애들이 어쨌든 오늘 올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초반 터는 다시 한번 기관 애들이 2차 전지에 자금을 넣는, 예, 그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고, 또 화요일까지도 무난무난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오늘도 키움 1대1이에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미래 쪽 매도 나오고. 어제 윗골이 나올 때도 키움 매도 우위 나왔고, 오늘 심지어 양봉 채워줄 때도 똑같이 키움 1대1 나왔고, 개인 투자자 유입 없이 주가 레벨 계속 올려갑니다.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그쵸? 제가 굉장히 건방지다라고 느끼시겠지만, 이 이야기를 제가 어제 모든 영상에서 드렸거든요. 반도체가 빠지면 2차전지, 제가 2차전지 종목을 많이 찍으니까 2차전지 종목들은 좀 편한 움직임들이 나올 거다. 아, 그쵸. 네, 편하게 보시면 돼요. 지금 아직 두 번째 슈팅이 제대로 나온 게 아니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거를 뭐잘 봐가지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똑같아요. 여기에 계시는 그 주주분들도 하루 종일 대부분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 쳐다보지 못해서 그렇지 저처럼 시장을 그냥 하루 종일 볼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 이런 거 유추 가능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의 자금 이동이 좀 티가 나요. 그래서 LNF도 제가 굉장히 어제 좋았다라고 코멘트를 드렸고, 반도체 선반영이라고 그냥 타이틀에 달아버렸거든요. 편하게 좀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저도 영상 이제 하나하나 찍기 시작하는 시간대여가지고, 이 캐를 좀 먼저 찍으니까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드렸는데, 오늘 뭐 데이터 전혀 나쁜 거 없고, 변화가 없잖아요. 반도체가 올라가도 어쨌든 자금은 들어왔고, 반도체가 꺾여도 자금 들어왔으면은, 반도체 또 한번 꺾인다? 또 자금 강하게 한번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좀 체크를 하고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슈팅 나오면, 분할 매도할 준비하시고, 뭐 수량이 뭐 야금야금 뭐한주한주 이런 식이라도 기분이라도 내세요. 예. 제가 올라가기 전에 예전에 그 카나리아 바이오 찍을 때도 이때도 올라가기 전에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거든요. 올라갈 거다. 근데 올라갈 때 웬만하면은 분할 매도 하시고 수익 챙기실 분들은 챙기시고 나갈 분들은 나가라. 물론 이케랑 카나리아 바이오랑 동급의 종목이 전혀 아니에요. 저거는 계좌주고 이거는 이제 메이저의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래도 모든 주식은 대부분 다 가격이 올라가면 그에 맞는 조정이 나옵니다. 그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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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투심이 과열되면은 그때부터가 오히려 더 매도 타이밍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시장 불변의 원칙입니다. 물론 이케의 그 성장 가능성을 볼때 조금 더 우상향 나올 수 있겠죠. 그치만 액면 분할 일정이 또 뒤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 일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즐기시면서 수익 중간중간에 좀 챙기시고, 뭐안 좋을 거 있나요? 그쵸? 수익
구간에서 매도하는데 누가 그거 가지고 잘못됐다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시장에 수익을 못 내는 사람들이 태반일 텐데. 지금 굉장히 좀잘 시장에 대응하고 계신 거니까 같이 또 화이팅하고 다음 주에 본격적인 시세를 좀 기다리면서 기분 좋게 주말 좀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제가 진짜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냥 귀찮으면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코멘트까지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또 금요일이고 주말 전이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이거 보면서 저 주말에 힐링합니다. 뭐 이런 것도 없으면 제가 뭐힘 나겠습니까? 그쵸? 네. 저희 무료 종목 요 아래쪽에 카카오 채널 링크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지금 시장 조정이 나와도 그냥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매매 열심히 하시고 이케 어차피 우리가 슈팅 기다리는 거잖아요. 다음 슈팅 그때까지도 뭐 시장이야 어렵지 않으니까 최대한 매매 많이 하고 수익을 남기셔야 됩니다. 지금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 나중에 지금 매매 열심히 하는 분들과 지금 당장은 큰 차이가 안 나겠지만 나중에 진짜 그게 누적이 되고 결과로 남으면 진짜 차이 많이 날 겁니다. 그리고 장이 밀린다? 뭐 하반기에? 그럴 때 정말 그 계좌의 그 체력 자체를 그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그게 이제 지금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좋은 시기니까 매매 열심히 하세요.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이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고 이케 남겨주시면 돼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